대박차 팔았습니다. 자, 멀리 왔다, 진짜. 아, 대박차 팔았는데, 네. 여기 송파잖아. 더 H존.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? 뭐 하는 데예요? 랩핑하는 데입니다. 뭘 랩핑할까? 나를 랩핑할까? 머리를 랩핑할까요? 야, 우리가 판 차 있네. 이거 이용경 팀장이 판 거네. 네. 파나메라 4 팔았죠. 자, 근데 저는 저거 팔았습니다. 대박차. 보여, 안 보여? 보라색? 야, 저거 아니야. 보여, 안 보여? 오! 어? 이거 내가 파는 거야. 야, 이거 검정색 팔았거든? 그니까, 검정인데, 밑에 옥사이드 그레이로 넣어달라 그래서, 투톤으로 파는 거야. 대박이지? 740 팔았습니다. 아, 밑에가. 이거 랩핑하는 거 아닙니다. 와, 대박이죠? 야, 이거 얘기해 줄게. 네. 어떻게 팔았는지 알아요? 차주가 뭔지 알아? 몰라요. 정신병원. 병원장님. 정신병원장님께 차를 파는 거야. 야, 근데 좀 사연 좀 얘기해 줄까? 우리 정신병원장님의 막내 아들이야. 초등학교, 우리 현재보다 어리더라고. 근데 네. 내 유튜브 구독자인 거야. 심지어 전화가 왔어. 전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진짜 봤네. 이러더라고. 대박. 그러면서. 야, 난 누군지 몰랐어. 초등학생들 가끔 전화 오니까. 누구세요? 그랬거든. 나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. 그랬더니.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막내 아들이 현재 아빠 완전 구독자라고. 아, 자, 영상 무조건 찍어달라 그래서 네. 오늘 출고입니다. 야, 요 느낌이네, 부임. 이거 휠 보여, 안 보여? 이거 휠이랑 이거랑 똑같네. 이거 봐봐. 우루스랑 다를 게 뭐가 있어? 똑같지? 진짜 똑같네. 진짜 똑같지? 요거, 요거 옵션이 좀 빠진 차입니다. 이거 할인. 많이 해드렸어요. 얼마 해드렸다 그러잖아? 그럼 욕할 거야. 얼마 할인 되는데 비교해드렸을까요? 말 안 해요. 좀비들이 말하면은 또 네가 해줬느니 막 그러니까 좀비들은 이걸로 좀 때려줘야 돼. 이걸로 그냥. 옛날에 요거 딱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? 아, 네네네. 오토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거 빠졌어. 빼고 할인 더 되는 게 좋아? 그거 넣고 할인 덜 되는 게 좋아? 몰라? 알겠습니다.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알아? 깜짝 놀랄 거야. 봤지? 와. 야. 봤지? 이렇게 보는 거야. 다 넣어드렸어. 그냥 트렁크 꽉꽉 채워가지고. 랩핑도 해주시는 거예요? 랩핑도 내가 해드리는 거야. 진짜요? 랩핑 비싸. 랩핑 하는데 얼마 달라 그랬냐면은 200. 내가 얘기해줄게. 랩핑이 네. 위에를 하는 게 쌀 것 같아. 밑에를 하는 게 쌀 것 같아. 밑에가 더 비싸대. 밑에가 더 비싸요? 진짜. 밑에가 더 비싸대. 반박해봐. 알겠습니다.